민성이 CA24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거 그 뭐였 이거 자 뭐였더라. 나는 그걸 좋아하는데 너는 그걸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Like. Okay.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한다. 그럼 무슨 C예요? 하다시요. Okay. 그래서 I like milk에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I like milk. I like milk가 그럼 전부 다가 누가 다예요? 아니 그 I가 누구고. Like milk가 다요. 이렇게 하는 거. 아, 맞네. 누가?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에서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내가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ike가 땅콩이고요. 그러면 누가 다 땅콩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지금? 하다씩 하다씩면 뭐 더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하다씩면은 하다씩 두예요? 하다씩 더즈예요? 하다씩 두요. 하다씩 두니까 like에 like 뒤에 s가 안 붙어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 하려니까.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너는 좋아한다. 좋아한다구나. You like. 그렇지. 누가? You. 좋아한다. You like. Like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래서 근데 묻고 싶죠? 너는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like의 뜻이 좋아한다고 좋아한다면 하다시니까 안에 숨어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Do you like? Do you like?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물어보는 느낌.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같은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고요. milk의 뜻은 우유. 우유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이름시죠. 문장 속에 이름시를 사용할 때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 뭐였지? 어떤 점이 다르죠? 우유랑 영어 그리고 우리 그런 거 다르지. 이름씨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이름씨를 영어로 사용 이름씨를 우리말 사용할 셀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우리말과 달리 뭔가 좀 달라진다 했습니다. 헤이, 밀크의 뜻이 뭐니까? 우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헤이. 누구나 무엇,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이름시라 했어요. 밀크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죠. 셀 수 있죠. 우유 한 개, 우유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당연히 없죠. 우유를 어떻게 세요? 우유가 담겨 있는 팩을 세거나 우유가 담겨 있는 잔을 셀 수 있지만 우유를 어떻게 셉니까? 물 셀 수 있어? 아니요. 물 셀 수 있어요? 아니요. 워터를 셀 수 있나요? 아니요. 밀크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셀 수 없겠죠. 밀크 셀 수 있다고? 셀 수 있으면 여기 앞에다가 뭐 이런 거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붙여야지 되는 거 아니야?
milk. I like all milk. 또는 I like milks.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밀크 셀 수 있다면?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에서?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밀크, 우유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도 붙일 수 맞는 거고요. 이런 것도 붙이지 않는 겁니다. 어는 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어는 한 개라는 거를 그 세 그 한 개 그 셀 수 있는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있는데 한 개를 뜻하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밀크는 이름인데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어봤으니까.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답을 해줘야 되겠죠? Yes, I do. Okay. Yes, I am. 하면 되겠어요? Yes, I am. 하면 되겠어요? No. Yes, I do. Yes, I am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Yes, I am은 읽어보세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랬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I'm hungry. Yes, I am. Hungry라고 하는데. 그래서 Yes, I am 해야 될 때가 있고 Yes, I do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여기엔 왜 그러면 Yes, I am 하면 왜 안 되나요?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Do you like milk?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 문장은? 하다시. 하다시, 뭐 하다시라고 아. 끝내면 안 된다 했는데 하다시 둔지 더든지 디든지 얘기를 해줘. 하다시고 두를 썼어. 그렇죠.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Yes, I do 하는 거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Yes, I 하다시 이거 그러면은 like 하다시 그러면 like 써. Yes, I like milk. Like milk 의 뜻이 뭐예요? 우유를 좋아한다. 무슨 시덩어리의 뜻이에요? 하나 시덩어리의 뜻. 그래서 Yes, I do.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 샐러드가 좋은데 너 샐러드 좋아하니? 그나저나 샐러드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샐러드면은 모양, 뭐 채소를 하나 다 세가지고 뭐 할 수 있겠죠. 샐러드란 단어를 셀 수 있냐고. 아. 그러던 단어를 할 수. 자, 그래서 이 표현 그럼 영어로 해보세요. I like salad. Salad 한번 써볼까요? S A L O D. 넌 샐러드 좋아하니? Do you like salad?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요. 일단은 그래서 샐러드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샐러드는 셀 수가 없죠? 지금 문장 표현해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샐러드 지금 셀 수 있는 이름씨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이름씨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걸로 수 없는 이름씨고 그리고 샐러드를 누가 이렇게 쓰나. I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됐습니까? 샐러드 스펠링 틀렸어요. 스펠링 이제 네가 곧 중학생이야. 한 학기만 더 지나면 샐러드 같은 간단한 단어의 스펠링 정도는 틀리지 않아야 될 나이가 됐다고요. 어? 됐습니까? 네.
그래, 나는 그래. 나는 샐러드, 난 샐러드 또안 좋아해. Yes, I do. I like salad too. 자, 여기에 투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투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 끝에 쉼표하고 쓰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 말고 너무 이런 뜻으로 쓰이는 투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좋은 표현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It's too hot. It's too hot. 무슨 뜻이게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그렇습니까? 투의 두 가지 뜻. 너무 더운. Too hot. 나 또한 샐러드를 좋아해.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그리고 둘이란 뜻의 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Yes, I do. I like salad too.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초콜릿. 쓸수 있어요, 없어요? 초콜릿은 쓸수 없겠죠. 쓸수 없죠. OK, 초콜릿 써볼까요? CHO. 나 초콜릿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Do you like chocolate? 그렇지. You like 초콜라떼. 됐습니까? 초콜릿 무슨 씨인데? 이런 식. 셀수 없다. 없다.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니까. 됐습니까? I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아니야. 와, 초콜릿 안 좋아하는. 예, 여기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No, I don't. 만약에 맞을 땐 뭐라 그랬어요? Yes, I do. I I like chocolate. like chocolate. 그래, 그렇다. Yes, I do.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 No, I don't.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이겁니다. 생략된 말 읽어보세요. I don't like chocolate. 네, 여기 읽어보세요. I don't like chocolate. 똑같은 말두번한 거죠, 지금. 사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없었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No, I don't.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한 대화가 되겠네요. Do you like chocolate?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에 너 주스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You like juice? Do you like juice? 주스 한번 써볼까요? J U I S E. 틀렸어요. 아시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한번 써볼까요? I C E C R E A. 오, 잘했고요. 자, 쓰기 시험 잘 풀리세요. 고맙습니다.